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여주시 북내면 내령리 농지에 나와 있습니다. 이 농지는 약 750평 정도인데요. 인근에 채석장이 있는 골재 업체에서 골재를 선별하고 나온 폐기물을 이곳에 매립했습니다. 골재를 선별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을 농지에는 절대로 매립하거나 성토하면 안 되도록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. 이 농지에 덤프트럭 수백 대 분량을 매립한 것으로 보입니다. 내령리 농지와 약 300m 정도 떨어진 상교리 농지에도 덤프트럭 수백 대 분량을 쌓아놓고 있습니다. 여기는 외령리 2차선 옆입니다. 이곳에도 약 3m 정도의 높이로 폐기물을 성토하고 매립했습니다. 상교리하고 내령리하고 거기다 지금 더 뻘을 많이 갖다 묻었잖아요. 무슨 기회를 저 종작자들이 와가지고 그 큰 사정에서 준 거예요. 아 사정에서? 예, 저기 보명터인데 거기 큰 사놨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저걸 왜 사냐면 모래를 장사할까 하고 비장모래를 장사할까 하고 이렇게 사놨는데 사정을 했는데 그렇게 여기서 골재를 채취하고 나서 그 뻘이 있잖아요. 뻘을 갖다가 거기다가 지금 다 매립하고 여기다 야적을 해놨다고요. 저기 북한 옆에 그 건물 앞에 또 야적을 해놨다가 근데 우리 저기 저 산 겉을 저 긁어서 저걸 섞어놓은 거예요. 농장 우리도 여기 밭에다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농사 지려고. 근데 저게 폐기물인지는 아세요? 아 근데 폐기물은 저게 저 뭐 얘기 들으니까 그 흙을 섞으면 상관없대요. 아니 흙을 섞어서 농지에다가 내리버려도 상관없어. 환경단체에서 오고 시에서도 와가지고 조사해